오케이! 보아핸드 테스트 합격! 자, 우리가 오늘은 좀 여건이 비가 와서 좋지 않은데도 이렇게 아침 일찍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진도를 약간 빠르게 나가는 정도입니다. 기대 이상으로 잘 하시고 있고, 이제 포핸드 오늘 테스트를 해서 전원이 통과를 하게 되면 내일부터 다음 시간부터는 백핸드를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우리가 기준으로 삼았던 그 기대치보다 약간 빠른 정도일 것 같습니다. 라켓으로 이렇게 툭 쳐서 라켓으로 라켓 인사. 자, 화이팅. 자, 카트기 옆으로 치우고요. 자, 오늘 꼭 합격합니다. 시작. 일지점하고. 자, 여기서 다시 일지점에서 여기서 치면서, 자, 하나, 팔에서 많이 움직여야 돼. 다시, 자, 팔을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 자, 뛰어다니면서 여기 공 줄 때는, 상대방이 나오면서 칠 수 있게, 약간 높게 쳐요. 약간 높게. 약간 높게. 그렇죠. 자, 높게 줘. 약간 높게 주세요. 공을 높게. 공이 잘 안 튀니까 높게 주세요. 그렇죠. 높게 줘요. 높게. 그렇지. 높게. 멀리 던져줘. 빨대 가서 멀리 던져줘. 그렇지. 멀리. 좋습니다. 야, 멀리. 생각보다 멀리. 오케이. 쫓아가서 멀리. 개수. 오케이. 달려가서, 오케이. 야, 아깝다. 야, 와, 한 번에 2점까지 갔어. 와, 대단한데요? 높게 치세요. 생각보다 약간 높게. 자, 멀리 쳐야 돼. 아주 멀리 쳐. 아주 멀리 쳐. 됐어. 잘했어. 예, 네, 3지점 하여튼 멀리 칩니다. 상대방한테 칠 수 있도록 멀리. 됐어. 준비하고. 자, 살려내. 살려내. 멀리 보내. 멀리 보내. 그렇지. 나이스. 멀리. 아, 더 멀리 보내세요. 자, 생각보다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멀리 가게. 야, 괜찮아. 살려내. 살려. 아, 안 넘었어. 멀리. 아주 멀리 보내세요. 높게. 높게 보내요. 높게 보내세요. 공을. 공 잘 안 튀니까. 높게. 자, 팔은 많이 움직이고. 됐어. 그렇게 잘했어. 이번에 그렇게 멀리 보냅니다. 지금처럼 잘했어요. 멀리 줘요. 그렇지. 아주 좋아요. 멀리 보내. 됐어. 살려내. 살려내. 멀리 보내. 됐어. 살려봐. 살려봐. 됐어. 계속해. 개수 세고. 좋아. 살려내. 높이 쳐.
뱃속 높이 쳐. 멀리 보내. 잘했어요. 자, 계속 이어서 갑니다. 멀리. 멀리 보내. 멀리 보내. 높이 보내. 높이 보내. 그렇지. 아이, 높이 보내. 세게 치지 말고 높게. 자, 높게 보내. 됐어. 자, 멀리 치세요. 높게. 좋아. 더 높게 쳐도 돼. 셋, 좋다. 네, 나이스. 다섯, 네. 여섯, 자, 이지점. 오케이. 자, 하나, 둘, 오케이. 셋, 예, 하나, 둘, 셋. 자, 손으로 딱 잡아, 이제. 손으로 잡아야 돼. 잡았다! 나 합격! 야, 둘이 하이파이브 한번 하세요, 둘이. 야, 여기 합격이야, 이게. 야, 대단한데? 야, 1등으로 합격했어. 아, 네. 아, 자, 소감이 어떻습니까? 아, 매우 좋습니다. 예. 아, 1등을 합격했어. 1등 할 줄 알았는데. 아, 나는 1등 할 줄 알았어요. 아, 연습 좀만 더 하고 계시면 됐죠, 예? 예. 아, 제일 안 됐던 지점에서 연습하세요. 만약에 2지점이나 3지점 중에서. 이야, 훌륭합니다. 오케이. 높게, 셋. 이렇게 멀리 치세요. 높게, 높고 멀리. 하나. 됐어, 높게. 자, 멀리 줍니다. 셋. 좋습니다. 멀리, 오케이. 오케이. 자, 잡아야 돼. 나이스 캐치. 자, 둘 하이파이브 한번 하세요. 이야, 축하합니다. 야, 소감이 어떻습니까? 아, 상대방이 팀워크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아유, 훌륭한. 아, 네. 어떻습니까? 아, 좋습니다. 예. 예. 자, 파이팅 한번 해주세요. 파이팅! 네. 야, 합격! 아유. 자, 이제 F&N 테스트에 합격한 독수리 오영재가 자유롭게 이제 스트로크로 랠리를 해보고 있습니다. 발을 더 움직이고, 그렇지, 괜찮아. 멀리 보낸 거 잘한 거야. 쫓아가 살려내. 거 봐, 공이 넘어오잖아. 자, 멀리 보내면 돼. 어려운 볼은 멀리 보내면 돼. 야, 참 잘한다. 자, 폼도 우리가 3단계로, 연습했던 3단계로, 최대한 멋있는 폼으로 살려내고, 어려운 볼은 살려낸다. 그렇지, 1단계가 있어, 우리에게는. 둘, 셋, 좋았어. 끝내준다. 폼이 완벽해, 거의. 둘. 열, 스윙. 자, 뛰어다니기. 그렇지. 둘, 셋. 완전한 폼으로 멀리. 좋았어요. 참 폼 좋다. 나이스. 발을 계속 움직여서. 그렇지. 지금부터, 지금 움직이고 있어야 돼. 지금 발 움직이고 있어야 돼. 서 있으면 안 돼. 살려주고. 자, 지금 움직이고 있어야 돼. 계속 부릉부릉 시동을 끊으면 안 돼. 멀리. 스위스팟. 둘. 오케이. 자, 스위스팟에 맞춘다. 됐어. 잘했어요. 나이스, 나이스. 틀려내. 오케이. 카메라맨 좋아. 좋았어. 폼 참 좋아요. 완전하게. 굿. 높이. 좋았어. 다시. 오케이. 참 미친다.
둘, 셋. 오케이. 멀리 품 좋고. 좋아. 야, 품 참 좋다. 멀리 피니시까지. 그렇지. 오케이. 자, 팔을 움직이고 있다가. 그렇지. 카메라맨 좋았어. 쫓아가서 살려내. 둘. 좋아. 빨리 돌아온다. 자기 자리로. 자, 1단계로. 그렇지. 잘했고. 멀리. 야, 좀 좋아요. 나이스. 굿. 세게 쳐보세요. 자, 세게. 빵. 좋았어. 또 세게 쳐. 그렇지. 그렇지. 더 세게. 빵. 좋아. 세게 쳐. 빵. 좋다. 1단계. 그렇지. 넘겨주고. 1단계로 넘겨주고. 자, 1단계. 그렇지. 자, 이것도 1단계. 됐어. 좋아. 자, 유진아 선수 세게 쳐. 하나, 둘, 빵. 그렇지. 이야, 기가 막히지. 야, 왜 이렇게 잘 쳐? 그거는 1단계로 넘겼어야 돼. 야, 참 잘 쳤어, 그거. 나이스요. 오, 선수 됐어, 완전히. 간다. 자, 셋. 수고. 둘. 자, 스위스팟. 둘. 좋았어. 김경수, 아주 좋아요. 폼이 참 좋다. 둘, 셋, 굿. 자, 세게 쳐봐요. 자, 좋은 불이 오면 세게 칩니다. 둘, 빵, 좋아. 그렇지. 그렇지. 야, 잘 친다. 야, 잘 쳤어, 잘 쳤어. 주고. 둘, 셋, 이렇게. 아, 참 좋습니다. 그렇지. 피니시까지 완전했어. 나이스. 좋았어. 주고. 오케이. 자, 어려운 볼은 1단계. 욕심내지 말고 어려운 볼은 1단계로. 세게, 세게 치세요. 자, 3지점에서 세게. 땅, 좋아. 세게, 그렇지. 잘 친다. 빵, 좋았어. 끝내준다. 둘, 셋, 좋았어. 야, 왜 이렇게 잘 쳐? 야, 나이스, 나이스. 이야, 베리 굿. 야, 끝내준다. 넘겨주고. 됐어, 괜찮아. 1단계로 넘겨줘. 됐어. 자, 2단계 정도. 좋았어.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1지점에서. 자, 상대방이 1지점에서 칠 수 있게 최대한 짧게 해서 이제 정리합니다. 1지점 발 더 움직이시고. 1지점에서도 발을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 몸을 활성화시키고 스위스팟에 맞춰서 완전한 폼으로 1지점에서. 야, 참 좋다. 그대로 1지점에서. 좋습니다. 폼을 정확하게 3단계 폼으로 발은 많이 움직이고. 자, 이제 공을 손으로 잡아보세요. 자, 공을 따라 손으로 잡아서. 자, 가운데로 모여보세요. 자, 상대방하고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시고. 축하합니다. 이렇게 인사해주세요. 축하합니다. 자, 오케이. 자, 우리가 지금 포핸드 테스트를 오늘 이제 전원이 다 통과를 하셨는데, 원래 길면은 일주일간, 통과 못하는 분도 있고, 뭐, 빨라도 한, 보통 한 3일 정도는 걸리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첫날에 한 번에 지금 성공해서 아주 축하드립니다. 자, 우선 본인한테 축하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기한테. 야, 내가 정말, 축하한다. 자, 이번에는 상대방이 도와줬으니까 상대방한테 고맙다는 박수 한번 쳐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자, 우리가 여기에서 배울 게 뭐가 있느냐 한번 해보세요. 저만 찍어줘보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느냐면, 지금 우리는 포핸드 테스트를 했어요. 근데 처음에 1지점에서 시작을 했죠. 그리고 2지점에서 몇 개의 공을 쳤어요.
그죠? 제가 몇 개라고 얘기하는 거는 꼭 세 개지만 꼭 세 개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테니스장에 딱 가서 랠리를 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 둘이 이제 주말에 가서 공 한번 쳐보자. 그래서 신나게 치는데 자, 이제는 불과 우리가 2주밖에 안 됐잖아요. 2주 전하고는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2주 전에는 뭐처럼 쳤나 그랬죠, 테니스를? 골프처럼 쳤죠. 야, 테니스장 가자. 하나 빵 치면 공 주스러 가고, 저쪽에서 한번 치면 또 내가 또 빵 치면 또 주스러 가고, 골프 치듯이 공 주스러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러면 안 돼요. 딱 공, 시합벌이면 두 개잖아요. 두 개 딱 가지고, 우선 뭐부터 쳐야 돼요? 딱 우리 테니스장 갔으면.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물론 당연히 몸풀기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예, 그것도 먼저 하고. 1지점. 1지점에서 먼저 쳐야 돼요. 딱 이제는 달라져야 돼. 2주 전하고는 1점에서 몇 개의 공을 치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 테스트는 3개를 쳤지만 잘 될 때까지 뭐 한 10개나 이렇게 쳐보면 느낌이 올 거예요. 이제 1점은 되는데 이런 느낌이면 1점에서 공 주스러 다니고 막 이러면 안 돼. 그러면 그날에 1점만 쳐야 돼. 알겠죠? 네. 1점에서 잘 돼야 돼. 만약에 1점도 잘 안 된다? 그러면 아까 그걸 해야 돼. 다시 우리 공 칠 게 아니야. 우리 이거부터 하자. 스위스법부터 찾아줘야 돼. 이게 안 맞으니까 1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1점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1점을 잘 맞춰 놓고 그러면 이게 스위스퍼에 되면 1점이 된단 말이야. 1점을 잘 맞춰야 돼. 1점이 되면 그럼 이제 2점. 그래서 또 몇 개의 공을 쳐 보는 거예요. 2점에서 몇 개의 공을 쳐서 그 공이 또 잘 맞아야 3점까지 가는 거야. 그때야말로 이제 신나게 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막 땀나게 공을 쳤죠. 3점에서 쳤잖아요. 그리고 제가 세게 치라 그랬잖아요. 세게 쳐도 공이 연결이 됐죠. 그거는 이제 그거는 내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게 잠깐의 환상이 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이번 주말에 가서 공을 쳐보면 내가 그때 어떻게 그렇게 쳤었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 근데 그때 가서도 잘 칠 수도 있고 두 갈래 길이 있는데 그 길은 갈림길이 어디겠어요? 그 갈림길이 어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그게 오늘 쳤던 게 환상이 되고 어떻게 하면 오늘 쳤던 것처럼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없어도 있는 거 똑같거든. 제가 여러분들하고 공을 쳐준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나는 말로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없어도 똑같아. 내가 얘기한 것만 잘 기억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말에 누구든지 가서 신나게 쳤을 때 지금처럼 신나게 칠 수 있어. 지금 여러분들 막 3점에서 세게 쳐보니까 막 계속 치고 싶잖아. 막 이렇게 될 것 같고 막 재밌잖아요. 이거를 내가 없어도 아무 때나 할 수 있어요. 어디 가서도. 아니면 환상이 될 수도 있어. 그때 그 아침에 했던 게 뭐였지? 어떻게 했는데 그때 그렇게 됐었지? 왜 지금은 안 되지? 막 완전히 이상할 수 있어. 또 다시 골프를 칠 수도 있어. 그 갈림길은 어디겠어요? 1지점, 2지점, 3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테스트 했던 거 이게 테스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테니스를 칠 때는 꼭 지금 오늘 아침에 테스트 했던 걸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레슨 안 받는 다른 분하고 만나서 공을 친다. 그럼 그분한테도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는 이렇게 하는 거다. 1점에서 가볍게 쳐서 이게 잘 되면 2점 가는 거다. 이거는 여러분들 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조코비치나 뭐 샤라포바나 이런 사람들도 다 이런 식으로 짧은 볼을 먼저 칩니다. 시합을 하기 전에. 그렇게 하고 짧은 볼 치고 조금 긴 볼 치고 나중에 가서 세게 쳐서 그 다음에 시합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이 잘 맞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도 오늘 오늘 경험했던 이 놀라운 그 어떤 감각, 이 느낌을 여러분들이 내 걸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내 걸로 만들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를 꼭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그렇죠? 예, 오늘 정말 그 여러분들 충분히 축하를 받아 마땅한 날이고 내일부터 이제 백핸드를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화이팅 한번 할까요? 자, 하나, 딱 이거 다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화이팅 뭐 하러 할까요, 오늘? 좀 멋있는 걸 해보죠, 오늘. 포핸드 합격 뭐 이렇게 할까? 네. 포핸드 테스트 크게 해. 포핸드 테스트 그럼 우리가 합격 이렇게 같이. 자, 다 같이 보고 포핸드 테스트. 하나, 둘, 셋. 포핸드 테스트 합격. 합격!